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떠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 가운데에는 다른 종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섬겼던 분들이 떠날 때 한결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두 천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반면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어떤 불신자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고백하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만 시커먼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지옥으로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이 땅을 떠난 많은 분들을 목격을 하면서 새삼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오직 한 가지,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이 세상 온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저는 새삼 또 깨닫고 깨달으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 같은 인생도 거둬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해주신 것, 늘 그런 신앙 고백이 감사로 저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다녀야 되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꼭 예수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느냐, 다른 종교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례 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소망을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던 분이 흔히들 말하기를 그분은 이 땅에서 참 선하게 살았고 참 덕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법 없어도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다 착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항상 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과연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한 걸음 이야기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청년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9장 1절은 이하의 사건들은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가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심판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소돔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 곁에는 이 소돔이 불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돌멩이 하나도 새카맣게 타서 이 불탄 자리는 어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온통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준비했던 이 소돔을 롯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도 그리고 설아의 두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불태우기 위해서 미리 두 천사를 이 소돔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찾아온 이 두 천사는 천사의 모습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 두 사람을 롯은 이 나그네를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롯을 보게 되면 상당히 베풀기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성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을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 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란 말은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입니다.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롯의 집을 에워 쌌을까요? 여자의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전부 남자들입니다. 포위를 하다시피 롯의 집을 에워 사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롯에게 하는 말이 너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여기서 한마디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야다, 야다란 말을 씁니다.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동성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태우신 이유가 이 동성애,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버린 이곳을 불태우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들이 완전히 동성애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집을 에워 쌌습니다. 이때에 이 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두 딸을 너에게로 내어줄 테니 그들을 이끌어낼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 간 만난 사이입니다. 나그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장성한 두 딸이 성경에는 사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롯의 두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롯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귀한 딸들을 문 남자들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문 남자들 짓밟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두 딸들을 그렇게 내주겠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런 롯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신의 두 딸을 아버지가 저렇게 희생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의인이야,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롯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이렇게 이 롯을 극찬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2장 8절에는 의인 롯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보시고 착한 일을 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선을 행했던 이 롯을 한 그것 보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태우실 때에, 엎으실 때에 성경 강좌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선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식밖에 이런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을 태우실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어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을 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갈까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기록했던 책은 다섯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는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롯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찬하는, 영혼을 얻어받을 수 있는 이런 덕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 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앉아서 지금 부채질이 하지만 나는 오늘 뜨거워서 미칠 것 같고, 왜 하필이면 오늘 또 하필이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지. 주 안에서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착한 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민수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때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각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언제 죽은 지팡이인지 모릅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 그런데 나무 재질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두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각각 그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들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레위라는 사람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면서 이름 하나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은 이 하나 아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론 이름을 레위 이름 대신에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죽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성막 안에 갖다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 이름을 쓴 이 지팡이만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는 내가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거기에 썼더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열두기 지팡이를 갖다 두었는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았더니 11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이 지팡이 아론 이름이 쓴 지팡이는 성경 강조합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나무가 부활했습니다. 나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죽은 지팡이인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이 복음적으로 누구인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라 말하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인생은 잘려졌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마른 막대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소경이 하는 말이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름 하나.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은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 지팡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한다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내게는 새싹이 돋아났었고 이 나무는 언젠가는 살아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나무같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비비 꼬였습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 하나,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네 마음에 기록이 된다면 너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너는 다시 생명의 소망의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년 내내 가야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부터 이름 하나로 네가 그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설한 그 이름을 네 마음속에 기록이 돼 있다면 너는 하룻밤 사이에 이 죽어버린 모든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 우미 돋으며 순이 나며 꽃이 피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곧 예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이 줍니다.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이 하늘이 열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닥다리가 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닥다리가 놓아진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면 사닥다리가 두 개가 아닙니다. 세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닥다리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바로 사닥다리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건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설교가 빨리 끝나게 해주셔서 더워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임해서 몸이 후끈후끈 좀 달아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유일한 사닥다리 하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에 하나님 길 열어주실 때 인구가 몇 명이 이동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다에 길 내실 때 두 개, 세 개 길 내셔서 빨리 그들을 건너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가나안 땅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누구이신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한 분 되시는. 그래서 홍해바다도 길도 하나요, 사닥다리도 하나인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혀버렸던 이곳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는 내 몸을 내던졌습니다.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네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는 자가 된지라 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들까지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사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네가 믿지 않는다면, 네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네 몸을 아무리 남을 위해서 불산자 중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구제를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산자 중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린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그 희생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은 아가페입니다. 나는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들은 범사위에 항상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고, 하필이면 가장 무더운 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에 부채질은 정신없이 하지만 나간 들을 것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범사위 하나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